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교한다,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복음은 한 번도 우리의 사명과 열심과 노력으로 전해지지 않았죠. 믿음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선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피하지 않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도망하며 거짓 선지자들한테 전하는 그런 허탄한 세상의 풍요와 부요함을 구하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으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1절, 2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죠. 지금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사도들이 명한 것, 그것 기억하라 라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였죠. 그 사도들이 명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이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족산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종말은 반드시 닥칩니다. 2000년 전에도 임박한 종말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 다만 그때보다는 지금 종말의 날이 2000년이 더 임박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창조 때부터 있던 그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무슨 종말이 오겠냐는 것이죠. 약속 같은 건 없다며, 종말은 오지 않는다며 성도들을 조롱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며 피 흘리는 것 보면 너희 주는 어디 있느냐? 이는 십자가 주님을 조롱하듯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안에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오신 날이 더딘 것이 아니죠. 이는 하늘과 땅을 함께 불살라 불기 위하여 기다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알려주고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죄인들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 완악한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조상들의 역사가 수천 년 장구함을 보고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종말이 온다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이 참다가 폭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날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 노아 때에 멸망할 때에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죠. 하나님 없는 죄가 가득한 것이 바로 멸망, 심판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영원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만물의 끝이 심판인 것입니다. 스스로 영원하다 하며 종말이 없다 하며 장구한 과거 역사를 보며 종말은 우리의 때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자들에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이 종말이니까 이제 모든 거 팔아치우고 일도 때려치우고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회에서 살자. 이런 게 종말론이 아니죠.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허물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업이 망하고 불치병이 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낙망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 병에 걸려 죽죠. 또 언젠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이길 힘을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떨며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